요즘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수제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성 있는 풍미를 선보이며 유명 외국 맥주와 경쟁하고 있는데요. 수제 맥주의 인기 비결이 뭔지 SBS 소셜 동영상 미디어 비디오 머그의 리포트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물, 맥아, 호프, 제일 중요한 거 효모입니다. 네 가지 원료만 있으면 맥주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서울의 한 펍에서 수제 맥주를 만들어 파는 도정한 씨. 한국 사람들이 외국 수제 맥주 마실 때, 와, 이런 세상이 있다. 얼굴에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나도 이거보다 더 맛있게, 더 신선하게 만들 수 있는데, 회사 때려치고 한번 해보자. 2014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를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는데, 도시가 양조장을 만든 것도 이 무렵입니다. 맥아를 먼저 빠고 방화 자비통으로 들어가고 우린 다음에 여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침전조 안에 회오리 시키면서 뭐안 좋은 찌꺼기들 빼고 적절한 온도를 우리가 맞춰서 발효 탱크들도 이송시킵니다. 김치 유산균으로 만든 맥주, 와인 오크통을 활용한 맥주처럼 이곳에서는 다양한 향과 맛을 내는 12가지 맥주를 만듭니다.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알코올 도수나 풍미를 조절하고 실험적인 맛도 선보이면서 유명 외국 맥주와 경쟁합니다. 국제 대회에서 상을 4개 탔어요. 한 600군데에서 유통하고 있고요. 펍에서도 하고 뭐 호텔, 식당, 소규모 양조장이니까 현재는 우리가 맡하고 편의점은 유통을 안 합니다.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은 200억 원 규모로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제 맥주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팔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바뀌고 있는 건 음주 문화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 아니고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천천히 더 즐길 수 있는 수제 맥주를 훨씬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